안녕하세요, 샘입니다. 저희가 오늘 제28회 서울 가요대상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야! 문상! 문상! 네, 2016년도에 신인상 받고, 그 다음에 17, 18, 19, 지금 3년 연속 문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요. 아까 수상 소감 못하신 분들 중에 한 분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도겸상. 네. 도겸이. 도겸상. 도겸이 항상 수상 소감 준비하지만 이게 아쉽게도 못해가지고. 네. 네, 일단은 문상을 이렇게 정말 받을 수 있는 게 참 너무 영광인 것 같고, 매년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했는데 어떠셨나요, 그룹들? 좋았어요. 네,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멤버들 좀 수고했고, 네, 앞으로도 저희 상을 더 열심히 많이 받고, 네,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 지금 상을 공연장 현장에서 직접 응원해주신 캐럿분들께, 네,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응원소리 들으면서 더 열심히 했고, 네, 항상 또 캐럿분들께 너무 감사드린 것 같아요. 네. 쉴 때나 좋을 때나 항상 기다려주시고, 맞습니다. 응원해주시고, 정말 항상 지지해주시고, 그걸 바라는 것 같고. 캐럿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현산으로 이렇게 말하죠? 네. 세븐틴의 존재 이유는? 너야. 맞아. 디노가 매일 하는 얘기지만 정말 그 의미를 적시고 보면 정말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희 작년에 기억나세요? 네. 여기 딱 파란백에서 저희도 원래 연습이 있었는데 연습이 취소되고 저희끼리 취소가 딱 생각이야. 맞아요. 사장님이 전화가 한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취소되고 또 뭐 하신 거 보고 봤죠. 그때 뭐 먹었죠? 그때 우리 갈비 많이 먹었어요. 갈비 먹었나? 갈비 갈비 먹었지. 그 2층에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제 승관이 생일인데 오늘 맞나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승관이 생일 축하합니다. 지금 11시잖아요. 네. 1시간이나 남았는데 미리 그러면 내일 11시에 끝나는 걸로 해요. 마음대로. 승관아 생일 축하해. 축하해. 승관이. 축하해요. 승관이 생일 축하해. 축하는 아니죠. 기왕에 나왔으니까 생일 축하해. 뉴스 W 형들이 축하해. 축하해. 고마워요. 같은 동상을 받게 되면서 동상. 네, 여러분들께 감사함과 동시에, 네, 또 다른 다짐이 생긴 그런 기분도 들어요. 네, 맞아요. 일단은 네, 싶군요. 네. 일단은 저는 생일 얘기를 일단 뒷전으로 하고요. 아, 미안해요. 네. 일단 오늘 진짜 수상시켰는데 여러분들 어땠어요? 일단 저희들이 열심히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무대도 보여줘서 너무나도 좋았고, 아까도 제가 말을 좀 이어서 하자면 2019년에는 좀 남다른 그런 저희들이 다짐을 가졌듯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 상에 걸맞고 또 그보다 더한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강은 좀 얘기 안 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무대하면서 저희가 오랜만에 울고 싶지 않아 했었잖아요. 네. 정말 많은,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노래를 들으니까 진짜 소름이. 그리고 또 이제 2019년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정말 갓 태어난 2019년인데 2019년 그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발전하고 노력하고 또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캐럿 여러분들도 2019년 그 하루하루 모든 날 세븐틴과 함께 하면서 행복한 기억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멤버들 되게 안타서 그리고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상을 받는다는 게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이렇게 큰 상을 저희 캐럿분들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상, 좋은 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캐럿분들에게 멋진 상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 모든 상 다 얘기해야 돼요. 네, 이렇게 저희가 수상식이란 자리가 정말 모든 가수분들이 오래 잘했다, 네, 한 1년 동안 정말 잘했다고 박수 받는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저희를 박수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더욱더 캐럿들이 자랑스러울 수 있게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다. 저는 2019년도 우리 캐럿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사실 그 이제 댄스 브레이크 쳤던 멤버들도 있고 막 연습실에서 막 열심히 연습하던 그런 모습을 보다가 무대에서 멋있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뭔가 울컥하진 않았고요. 저 밑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안 봤어요. 보고 있었는데 봤어요. 되게 많이 끼어들어가는 거 보셨죠? 네, 아, 저 처음에 약간의 그게 있었지만 네. 네. 아, 근데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열심히 준비해주는 멋있는 무대를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아 뭐라는 거야? 너 중간에 한 게 됐다고? 너 때문에야? 우리 아주 식단하더니 정신을 못 차리는데? 네, 아, 네 아무튼 이렇게 캐럿들에게 멋있는 무대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네. 2019년에도 더욱더 멋있고 또 예쁘고 또 웃긴 그런 세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네, 왜냐면 우리 캐럿들에게 신나고 신나고 그렇죠. 에너지 넘치고 에너지를 줘야죠.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이랑 정말 좋은 추억도 많이 가지고 뭔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만큼 보상받는 것 같아서 캐럿분들과 같이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오늘 뿌듯한 날이었고요. 앞으로 2019년도도 더 행복한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자, 자 준이랑 준이 형 준. 일단 이상 굉장히 캐럿한테 감사한 말 하고 싶어요. 일단 캐럿이 없으면 우리 이상 절대 못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은 우리 2018년의 좋은 마무리가 2019년 좋은 시작인 것 같아요. 중고도 한 마리 이렇게 주고 굉장히 오늘 캐럿 매연이면 오면 이렇게 나눠주겠지 않아 2018년의一个好的结尾和2019年的好的开始 希望以后我们也可以继续加油 감사합니다. Yeah, thank you to all our carrots. It's an honor to be, you know, it's a blessing to be honored with like so many awards every year. And yeah, 2019, we have a lot ahead. So yeah, hope you stay with us for the whole year. Get ready for 2019. Thank you very much. 네, 우리 세븐틴 무대 할 때마다 늘 열심히 하고 오늘처럼도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캐럿분들한테 항상 좋은 무대 보여주고 싶어요. 네, 앞으로도 항상 열심히 하고 오진 세븐틴 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然后就是 2019年真的是一个新的开始 希望我们和大家一起努力然后迎接美好的明天 네, 이제 저희가 21일 컴백을 앞두고 멤버들끼리 시상식 준비도 하고 컴백 준비도 하면서 많이 체력적으로도 힘든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로 그렇고 뭐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제 곧 생일이지만 생일 축하해 준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뭐랄까 본상을 받은 것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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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저희에게 좀 더 여러분들께 더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2019년도 정말 후회 없이 2019년이 끝났을 때 후회 없이 진짜 올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규도 한마디. 네, 민규 형. 나 아니, 굽세요. 굽세요. 마지막 하나고 내가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다 지금 한 마디 해주세요. 민하상. 今日はセブンティーンは本当に幸せでした。この賞はみなさんの捧げたいと思います。これから頑張ります。セブンティーンになります。たくさん応援し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あ、ミンキー。特別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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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이번 앨범 정말 이를 갈고 나온 앨범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해 주시리라 믿고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무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마무리 인사드릴까요? 네. 저...
영경 씨 나오는 촬영에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와.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고맙습니다. 예. 행복하세요.